식전 연주를 아주 재밌게 하고 시작을 했네요. 동욱 씨 역시 오랜만에 오시니까 연주 본능이 막 폭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아주 그냥 혼신의 애드립을 라이트 핸드로 팍팍팍 찍어주셨네요. 아, 재밌었습니다. 네. 네, 그 사운드가 댐핑이 아우, 댐핑 네, 앞으로 이거? 툭툭 튀어나온 느낌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네. 댐핑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리프를 가진 그 연습곡을 한번 연주를 해봤는데 이게 다른 베이스하고 이제 바로 연결해서 이 베이스를 치다가 이 베이스를 꽂았을 때 볼륨업이 확 되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줄였는데도 네. 아우. 앞으로 툭툭 튀어나오죠. 이 펀치감이라든가 공간감이 굉장히 뚱뚱하고 덩치가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야마하의 일렉트릭 베이스 BB424 모델입니다. BB 시리즈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BB 리뷰를 했었죠. BB 리뷰를 했었는데 2024의 리뷰를 저번에 했었던가? 그렇죠. 네, BB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BB 지금 424는 BB 2024의 사운드와 디자인을 계승한 입문자와 중급 연주자를 위한 모델. 그러니까 주니어 모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고급 모델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그 보급형으로 나오는 그런 모델들이 있죠. 뭐 스팅레이의 스털링 나오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B424 모델이 나왔는데 거의 외관이랑 형태는 외관이랑 뭐 스펙 같은 것들은 되게 흡사합니다. 흡사하게 잘 만들어 놨고요. 그 스펙이 엘메나로 어렵네요. 네, 엘메나로 이렇게 해서 4기 메이플 나토 5피스 4기입니다. 뒤에 한번 네, 보여주시죠. 피스가 뒤집어서. 지금 네. 예뻐요. 피스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네, 5피스로 제작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베이스에 이제 5피스를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좀 두툼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좀 줄처럼 네, 사인펜으로 줄 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찍 들어가죠. 그리고 그게 보통 월넛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나토가 쓰여있네요. 아무래도 뭐 원가 절감 뭐 이런 게 좀 아무래도 목재 선택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월넛에 이렇게 갈색 사인펜으로 찍은 것 같은 그걸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월넛 5 피스를 좋아합니다. 그 야마하에 나오는 그 상위 모델들이 월넛 5 피스가 많아요. TRB, 뭐 오피트 TRB라든가 보면은 이제 되게 얇게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단지 5피스 4기라서 좋은 게 아니고 디자인적으로도 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5피스는 제 취향이니까 네. 그래서 나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갖고 이 앞쪽까지 이렇게 5피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더 목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게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덩치 자체도 조금 바디가 좀 널찍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목재가 상당히 이쪽에서 들려니 정말 무겁네요. 뭐, 소리 좋으면 됐죠. 네, 소리 좋으면 뭐 들만하죠. 젊은데 네 로즈우드 지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특이한 점이 스트링 넣는 구조가 특이하죠. 예전에 저희 그 비비 모델 했을 때 기억 날 걸려 동훈 씨 뽕뽕뽕뽕 기억나죠. 네. 2024 모델 했을 때 그거를 보여드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아래쪽에 스트링 스루가 되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스트링 스루가 꼬리에 달려 있어요. 꼬리에 달려 있어갖고, 마치 우리 그, 라면, 뽁, 응? 뭐 이런 거 같이 이렇게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 물 빼는 구멍 같이 밑에다 이렇게 빠. 하다가
딱 했는데 불 쫙. 네, 그런 장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하나 만들어 보면. 그러게요. 이벤트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쫙 하면 지켜 지지탑 같겠는데요. 멋있겠다. 네, 이렇게 스트링스루가 꼬리에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바디를 이렇게 놓고 보면 꼬리에서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올라가게 되죠. 사선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현이 급격한 각도로 원래 꺾여가고 고정이 되면은 그게 목재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리버스 스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릿지를 이렇게 거꾸로 달아가지고요. 브릿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넣어갖고 브릿지를 한 바퀴 감아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리버스 브릿지도 있는데 베이스는 좀 얘기가 다르죠. 줄의 장력 자체가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목재에 주는 그 스트레스와 부담감도 엄청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의 텐션을 줄여주면서 목재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만큼 자연스러운 서스테인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바디의 대각선으로 45도로 각도로 이렇게 현이 통과를 하고요. 일반적인 브릿지를 이용한 형태로 현을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스루가 싫으시면 문자 왔나봐요. 네, 여기 이렇게 브릿지를 보시면은요 일반적으로 줄을 꽂을 수도 있게 돼 있죠. 이 아래쪽에 여기 구멍에다가 줄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 갖고 아 나는 뭔가 스트링 스루를 했더니 어째 좀 연주감도 불편한 것 같고 서스테인도 내가 의도했던 그게 아니다. 난 일반적인 브릿지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일반적인 브릿지 줄 가는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구멍이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뚫려 있어서 그게 참 편하네요. 그러면 픽업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픽업은 스플릿, 싱글, 그리고 바 싱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J 모델 같은 형식이죠. 네, 그렇죠. 네. 저쪽에 이제 오른쪽에 브릿지 쪽에 달려 있는 게 이제 재즈 베이스 형태의 픽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미들에 달려 있는 게 스플릿 픽업, 프리시전 베이스 형태의 픽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체 제작한 야마하의 픽업 세트가 되겠고요. 픽업이 많다 보니까 픽업이 두 개가 이제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사운드 다른 성향으로 세팅이 가능하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쭉 스펙 다 살펴보셨으니까 바로 사운드 세팅 한번 네, 해서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브릿지 쪽 픽업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브릿지 쪽에 바 픽업, 바 싱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원볼륨 원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쵸. 거죠? 네. 이제 톤을 이게 많이 톤? 안 먹였어요. 네. 먹여볼게요. 네, 톤을 풀로 먹으면 사운드 엄청나게 무겁네요. 네. 기타의 무게만큼이나 무겁습니다. 사운드가. 그러면 네. 넥 쪽 픽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넥 쪽에 스플릿. 많이 안 먹이고 할게요. 네. 와. 클럽 밖에서 클럽 밖에서 하이 소리는 다 날아가고 밑에 킥하고 베이스만 들리는 그렇죠. 그런 사운드 같은 사운드가 나네요. 톤을 좀 높이면 네, 어떻게 될까요? 높이고. 깔깔하고 좋네요. 그리고 저기 3웨이 토글 스위치를 중간에다 놔서 두 가지 픽업을 다 사용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세 가지가 뉘앙스가 브릿지 픽업, 넥 픽업으로 확실히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미들 이하의 톤이 아주 뚱뚱하고 무겁고 펀치감이 굉장히 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액티브 베이스 같군요. 액티브 픽업 같은 느낌의 볼륨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시브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운드가 좀 뚱뚱한 그런 감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빈티지 계열을 좋아하신 분들에게는 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BB가 워낙에 사실 유명한 명기죠. TRB하고 BB는 이제 야마하 베이스의 최상급 모델들인데 나다니스트, 그죠? 나다니스트 베이시스트 나다니스트 모델 그 하얀 거 그것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 갈색으로 나와 있는 이거 비슷한 형태로 나와 있는 2024 모델이나 이런 모델들도 아주 사운드 퀄리티가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정제가 좀 덜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건 이제 강한 댐핑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운드 밸런스가
낮은 EQ부터 높은 EQ까지 정말 고르게 잡혀 있어서 세션 베이스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BB 시리즈와 OP2 TRB 시리즈는 세션 기타리스트들이 베이스 이제 세션 베이시스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거 거기에서 사운드 댐핑을 가져왔는데 약간 좀 정제는 덜 된 좀 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뭔가 조금, 야성미가 조금 있네요. 뭔가 조금 아쉬운. 네. 조금 아쉬운. 네. 근데 그만큼 사운드 댐핑이 워낙 일품이라 가지고 연주하시는 손맛은 아주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도 아주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대가 60만원대 그렇죠. 중반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 퀄리티에 그러니까 그 가격대랑 이 가격대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지금 뭐 나다니스트 모델이라든가 오피트 TRB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대 400만원대로 지금 출시가 되는데 가격대가 몇 분의 1에 불과한데도 이 정도의 사운드를 낸다는 건 가격 대비 성능 비해서 좋은 인상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동우씨부터 바로 네. 깔창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좀 높은 깔창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가격 성능 대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엄청 중요하죠. 그거를 먼저 얘기하자면 너무 중요해요. 네. 소리 댐핑이 일단 치면서 내가 리듬을 탈 수 있는 게 되게 대단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오늘 깔창 4장 깔았습니다. 잘 깔았네요. 10장이 만점 아닌가요? 아, 동훈 씨가 개그가 엄청 들어서 돌아왔습니다. 아, 감당하기 어려운 게스트가 됐어요. 네. 저도 동훈 씨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마하의 다른 상위 모델들에 비해 가지고 약간 러프한 질감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가격 대비 성능비를 생각해 보면은 이 정도의 사운드에는 땡큐죠. 정말 감사합니다. 유저의 입장에서. 그래서 60만 원대 중반의 가격대에 어마어마한 댐핑과 펀치감 그리고 사운드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아주 일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마감 처리나 이런 것들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저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스 4장 들어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역시 이게 특이 리뷰를 하다 보면은 가격 대비 성능비가 이 점수 높이는 데는 엄청나게 기여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히려 최상위권 모델들이 와갖고 좋은 점수를 못 받고 들어가는 게 아 진짜 좋은 줄 알겠는데 너무 비싸니까 선뜻 이제 좀 그런 점수를 못 주는데 이런 모델들은 좋으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 유저분들한테 좀 좋은 점수로 설명을 해드리기가 저희가 좀 마음이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우 씨 화려한 후주를 하나 아까 잠깐 준비하고 계신 것 같던데. 제가요? 네. 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묵직한 무게감이 일품인 BB424 모델로 동우 씨가 후주 간단하게 들려주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베이스로 동우 씨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